차탄, 너도 얼른! 모처럼 쉬는 날인데 꼭 이렇게 나와서 장사를 해야지. 이건 장사가 아니라 공사예요. 벼룩시장에서 판 수익금 전액을 브루이업 도끼 송금으로 낸다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나올 게 뭐 있어. 사람도 없잖아. 일찍 나와야 더 많이 팔죠. 이거 뭐야? 아저씨, 저 그거 살래요. 아, 이건 안 돼. 파는 거 아니야. 우리 장군이 형네 가자. 그 형네는 엄청 신기한 건 많아. 뭐라고? 장군이네?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다 이거지? 엄마, 아무리 찾아봐도 내다 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에이, 장군이 형은 RC카도 파는데. 장군이 형은 싱싱카도 팔고. 맞아, 장군이 형은 또 그만! 더 들을 필요 없어. 맞아, 맞아.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야!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라고요. 네가 어린애니? 저 어린애 맞거든요. 하여튼 팔아! 무조건 장군이네를 이겨야 돼. 엄마, 이건 정말 안 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꼭두 새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사람이 있든 없든 오늘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판 가족의 이름으로 나무가 기증된단 말이에요. 당신, 공원에 장군 나무가 세워지는 게 좋겠어요? 차탄 나무가 세워지는 게 좋겠어요? 차탄 나무. 그렇지? 그러니까 아들, 우리 잘해보자. 뭐가 좋은 게 있나? 어머! 저기요! 잠깐만요! 필요한 거 없어요? 네? 여기 좋은 거 많거든요. 코트가 필요하신 줄 모르겠다. 여기 이 이모가 따뜻한 코트가 필요하시단다. 얼른 가서 엄마 코트 가져와. 이번에 새로 산 코트요? 네. 아빠한테 또 사달라고 그러시려고. 장군 엄마 왜 이래? 아니, 이 손님은 우리 손님이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이거 파는 겁니까? 그거 저기. 어머! 당연히 파는 거죠. 손 잡은 주식이에요? 예. 아주 독특하게 생긴 큐브라군요. 아, 그건요. 저기. 손 잡으니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뭘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뭐지? 그거 탄이가 받은 선물이잖아. 아니, 탄이가 받은 선물이 한두 개예요?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 큐브는 아버지가 남극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고. 그랬던가? 큐브라니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큐브가 왜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사가셨는데. 진짜 큐브가 없네. 없어. 아이, 근데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는데 당신이 팔아버렸잖아. 누가 사갔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저기로. 회색 모자를 쓴 할아버지야. 보자마자 예감이 불길하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가 불길하다는 거야? 불길해요. 아주 불길해요. 차탄이 안 보입니다. 어? 그렇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본 게 맞다면 저 할아버지가 큐브를 들고 있어요. 이건 뭐에 큐브가 저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지? 무슨 일이냐? 차탄, 숨바꼭질 하자는 거냐? 야, 이게 뭐야? 나오자마자 또 들어가!
아니 이게 무슨 의료문 짓이. 아미고. 할아버지? 내가 나이는 좀 들어 보여도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줌마. 난 할아버지도 아줌마도 아니고 아가씨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주면 아주 좋아하겠는데. 이제 어떡하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차탈을 찾아야 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연히 차탈네 집이지. 그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거야? 가문 어디 있는 거야? 걱정 마, 너무 즐거워. 잘 지내고 있다. 절대 안 돼. 반드시 찾고 말 거야. 이건 어때요? 별로 안 비싸요. 집안엔 아무도 없어. 자타는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둑이, 내 말 들리나? 우린 지금 자타를 찾아야 한다. 자타이 있는 곳을 찾아줄 수 있겠니? 어록시장에서 큐브를 사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큐브 사가신 할아버지 안 계세요? 큐브 사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엄마야! 바둑이가 찾았나 봐. 저도 느낌이 오는데요. 끝에서 왼쪽으로 꺾는 집에 큐브를 가진 할아버지가. 뭐라고? 골목 끝 왼쪽 집이라고 했지? 조금만 기다려, 갑옷. 아빠 왜 그래?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니? 오늘 아침에 큐브 하나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 그래, 샀지. 그거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 큐브 저희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서요. 아,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를 어쩌노. 이미 손자를 줘버렸는데. 제발 돌려주세요. 저한테 있는 장난감 다 드릴게요. 싫어. 으악, 그걸 돌리면... 난 이 큐브가 좋아. 형한테 아주 재밌는 장난감 많아. 그럼 공 줄 수 있어? 공? 형한테 엄청 많지. 그런 공 말고 지붕 위로 날아간 공이 있는데 그거 갖다 주면 바꿔줄게. 어렵걸. 지붕 위로 날아간 공을 찾으면 된단 말이지. 가봇! 트랜스포메이션!
아니 이공이 어떻게? 우와! 예이야, 할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했지? 약속했으니까 돌려줄게. 고마워 꼬마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에이스. 천만에. 다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야. 너 다못! 하지 말아요. 오 세이버 우리 모두 함께 로.